이번에는 네. 이제 사람이 살면서 뭐 다툼이 있다거나 네.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죠. 뭐 어떻게 싸워요? 전투적으로. 근데 계속 누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해서 꼬여. 근데 뭐 구슬하고 치성하면 좋지. 근데 구슬하고 치성하려고 사람도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이것까지 잘안 됐을 때는 우리 같은 데를 찾아서 의뢰를 해서 뭐 예방도 하고 굿도 하고 치성도 하고 부적도 쓰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 붉은 팥 있죠? 팥? 네. 네. 팥을 사가지고 팥죽을 계속 끓이세요. 3, 4일을. 그 팥죽을 내가 계속 꿈이 안 좋거나 일이 꼬이거나 하면 여러분 팥죽을 써가지고 팥죽 계속 끓이세요. 끓인 거 오늘의 갖다 그 사람한테 부어버려? 아, 부으면 안 되고, 집안 곳곳에. 왜냐면, 예를 들어, 옛날에는 팥죽을 써서 뿌렸어요. 근데 요즘 아파트를 살고, 요즘에 사람들이 뿌리면 인식이 안 좋으니까, 요즘 무당 기도가도 고시를 안 해요, 요즘에는. 술만 한쪽에다 부어놓고, 왜냐면, 세월이 이제는 그런 거, 옛날에는 누가도 먹는 사람이 많았던 세월이지만, 지금은 누가 그런 거 줘도 안 먹어요.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팥죽을 종지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곳곳이, 팥을 1kg를 사서, 방금 1kg 꿰지 말고 그거를 300g씩 나눠서 계속 끓이세요. 그래서 집안에 그 쉽게 얘기하면 팥 냄새가 귀신들이 싫어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사나 이런 거 지낼 때 술독 올리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팥죽을 계속 끓여요. 3일 정도. 그러면은 갑자기 안 좋았던 일이 꼬였던 게 풀리거나 아니면 뭐가 좀 내가 힘들었던 게 다시 풀리거나 그런 기회가 벌어지기 때문에 뭐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팥죽을 써서 좀 내가, 근데 그걸 꼭 직접 써야 돼. 사면 안 돼. 왜냐면, 냄새를 풍기자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죽이나, 네, 뭐, 비비고. 그런 좀 쌓아갖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간편하게, 뭐, 그냥 끓이면, 렌즈만 데피면 그거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끓여서 예방을 해라. 도난 수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면 되겠어요. 팥, 뭐, 사봤자, 한, 노력은 필요하다. 8,000원이면 되니까, 저기, 88 그거 없으면은, 버너 하나 사, 요즘엔 집에 가스레인지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버너 하나 사서 집에서 끓여서 냄새를 좀 풍겨주세요. 그러면은 그 냄새로 인해서 귀신들이 갑자기 멈칫한 게 물러가니까 그래도 안될 때는 우리 같은 집에 찾아서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이제 그걸 끓여서 부어버린다고 하는 줄 아, 알고. 부으면 관절 걸려요. 화상 입었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경우를 많이 하면은 이제 시비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이런 게좀 사라진다? 네. 알겠습니다.